갑자기 또 왜 입꼬리가 내려가세요? 머리 아픈 일이 좀 들어와. 삐용삐용 하는 것들과 쾅쾅쾅 때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.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용띠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용하면 하늘로 솟구칠 것 같고. 맞아요. 용띠분들 진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게. 어떻게 올라가? 내가 이렇게 올라가?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게요. 네. 33살 무진생분들 진짜 올라가요.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솟구치는 운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. 하반기부터 승진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 정말 딱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도 있어요. 같은 직장에서도 이변동수가 들어오고 네. 다른 직장으로도 이변동수가 들어오거든요. 지금 무진생 33살 분들이 근데 움직이는 게 나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좋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. 네. 무진생 분들이 잔재주는 참 많은데 본인들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근데 그 결실을 이번에 맺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땡기는 대로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45살 병진생 분들은 갑자기 또 왜 입꼬리가 내려가세요? 머리 아픈 일이 좀 들어와. 머리 아픈 일이 들어와. 웃으면 안 돼. 뭔가 송사에 엮일 일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. 관제라고 하죠. 법정소송. 네, 법정 소송이라든가. 이혼도 어쨌든 법정에, 법원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관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네, 네. 이분들은 올해 도장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 사람으로 와요. 이혼도 사람으로 이제 엮이는 그쵸. 거잖아요. 네. 네, 그런 거에서 송사가 오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은. 그러니까는 올해는 남편이 됐든 네. 와이프가 됐든 다툴 일들도 있어도 조금 참으시고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양보해라. 네, 양보하시고 네. 부부의 이별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다치는 거 이런 거는 없으니까는 뭐 폭행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57살 갑진생 분들 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쌓아놨던 것에 대해서 본인 고집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고집을 조금 버리시고 움직이시면 네.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사람들의 말을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. 내 말만 맞다.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짓거리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본인의 의견도 다 맞지만서도 올해 하반기 때는 남들 의견에 다른 사람들 의견에 조금 귀 기울여서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2020년도 용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돌겠네 진짜.